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법사위 모습부터 보고 가시죠.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발언을 중지합니다. 왜 중지합니까? 지난번에도 존경하고 푼 얘기 하셨죠?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과 같이 갑작스레 기본적으로 청원에는 불수리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의 불수리 사유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는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죠. 왜냐하면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서 다 청원 받아서 하면 그 청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13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요구한 이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증인을 불려서 청문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국민 130만 명이 요구한 이 청원을 어떤 명분으로,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자, 김진욱 대변인. 국민의힘이 이번 청문회 의결이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어떤 법률 근거로 이걸 추진하는 거죠? 지금 국회법을 저희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25조 4항에 보면요. 필요한 경우에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국회법 65조 1항에 보면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듣고 증거 채택을 위해서 청문회를 열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청원이 벌써 한 130만을 넘어서 140만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으로서 청원은 성립이 됐다고 보고요. 이것들이 법사위의 청원 심사 소위에 지금 계류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올라왔다면 당연히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취지에서 청문회를 국회법에 근거해서 개최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네, 자, 김은길 실장님, 일단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이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1차 청문회, 7월 19일 날 1차 청문회는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부르고, 자, 문제는 2차 청문회입니다. 7월 26일인데, 자,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잖아요. 오늘 저는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저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의 저는 일방적 사해를 통해서 야당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걸 보고 정말 우리 22대 국회가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제가 반박을 할수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 146만 명이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현 대통령 탄핵을 청원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이건 청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원을 부의하지도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도 않고 그냥 자동 폐기시켰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법을 들이대고 뭐 청문회 규칙을 들이대고 그럽니다만, 저도 우리 당에서 본회의를 봤는데, 청문회 규칙과 관련해서도 탄핵과 관련된 사항을 청문회를 열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적인 사안이고. 그리고 청문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이걸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청원이에요.
근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절차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와 국회의원 3분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해야만 된다고 정확히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우회적 방식을 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원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청원의 대상도 아니고 청문의 대상은 더더욱도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국회법 65조를 줘서 중요한 안건심사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원 자체의 수리 요건이 아닌데 어떻게 중요한 안건심사로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 146만 명 문재인 정부 때 왜 청문회 안 했습니까? 저는 정말 뭐 정청래 위원장이 워낙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시니까 놀라진 않습니다만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저렇게 이상한 모습 또 보여줄 겁니까? 저 해도 너무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조작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인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